네, 우리말에 출래 불사춘이라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봄이 그런 것 같아요. 달력의 날짜상으로는 분명히 봄인데 어느 해보다도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또 비가 자주 와서 봄 같지 않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봄꽃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벚꽃이 충분히 피지 않아서 상당히 좀 아쉬운 가운데 축제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어떻게 하면 금산촌 벚꽃 축제를 잘 치를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시면서 준비를 해주신 우리 권문석 금산촌 벚꽃 추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남준수 금산읍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관 여러분 누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비록 뭐 벚꽃은 활짝 피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피어있는 저 활짝 핀 벚꽃 그리고 여러분들 얼굴에 피어있는 환한 웃음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보이고 있는 여러가지 거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트도 타시고 그쵸? 민요, 우리 가요, 악기 공연, 미끄러지 잡기 이런 다채로운 이런 축제 프로그램을 즐기시는 이런 하루가 좀 되시기 바라겠고요. 또 내일부터는 꽃이 계속해서 잘 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실제로 다음 주부터는 실제로 피어있는 벚꽃 만끽하면서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누구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녁에 벚꽃 피어있는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시간이 이어진답니다. 특히 학업과 사업이 성공하고 번창하는 징조라고 하니까요. 오늘 낮에 여기서 축제 즐기시고 저녁에 화사하게 핀 벚꽃꽃 꿈 꾸시고 성공하고 행복한 이런 나날 이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제를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즐거움과 행복이 함께하는 축제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